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한 경계감과 국채 금리의 강세 속에서도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 지수는 1.06%, S&P 지수는 0.84% 상승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가 1.28%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네, 오늘 종목은 하나 머티리얼즈입니다. 최근에 4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영업이익이 253억 원으로서 전년비 53% 급증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냈습니다. 작년 계단식 서프라이즈가 계속적으로 발표됐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 극히 드문 상황에서 눈에 띄게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캐스워드라든지 링 등 기존 고객사 수요 증가에 따른 매출 확대 그리고 신규 고객사의 매출 확대와 그리고 고수익성 제품 수요 증가가 실적 성장의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다시 한번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속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미세화나 고단화 때문에 시각 공정 내에서 소모품 소요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하나 머티리얼즈의 신제품인 스틱링 매출 확대도 긍정적이고요. 2015년 개발을 시작하면서 2020년도부터 고객사로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추가 신제품인 하이브리드 링도 본격적으로 생산될 전망이기 때문에 올해 다시 한번 고성장이 기대되는 이유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고객사 다각화도 주목할 필요 있는데 올해 신규 고객사 매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실적 성장이 전망됩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글로벌 3대 반도체 장비 업체를 모두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고요. 시장 내에서 경쟁력도 높아지면서 마켓쉐어를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매출액은 3,500억 원으로 전년비 29%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도 1,070억대 정도 수준으로서 작년 대비 3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객사 확대 그리고 신제품 개발을 통한 시장 점유율 상승 등으로 통해서 중소형 IT 업체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성장성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에는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에서 상당히 좀 업종 자체도 상당히 핫한 업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 리레이팅이 기대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72,000원까지 손절가는 5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하나 머티리얼즈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어제 장은 정말 간신이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장 막판에 상승세로 반전이 됐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네, 전일 같은 경우는 중국 사태 이슈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장중에 급락 사태를 나타냈기 때문인데 국내 금일 증시 같은 경우는 금리 상승의 경계라든지 LG에너지 솔루션발 수급 왜곡이 여전히 야전히 남아 있습니다만 미국 증시 강세와 국내 기업들 이익 체력 회복 기대 때문에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일단 전망됩니다. 미국 증시에서 리오프닝 관련주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반도체 주가 경제 정상화와 일반 업황 개선의 전망 흐름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국내 증시에도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보여서 IT라든지 그다음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강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 거래일 장 중반 이후 상승폭 일시에 반납하면서 하락세를 전환하게 만들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미중 갈등 원인과 관련된 뉴스 플로우가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만 트럼프 정권 당시처럼 미국이 중국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한 것이 아니고 이보다 낮은 수위인 미확인 리스트에 등재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는 미중 갈등 뉴스 플로우는 단기적인 노이즈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지수 상승 흐름을 예상을 하시면서 리오프닝주와 IT 관련주를 주목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